안녕하세요. 125페이지 할 차례죠. 양가로 7번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이용 제한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죠. 대부분 행위 제한은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 제한이 있고 고시에 의한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고시에 의한 행위 제한은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낚시 못 오늘부터 낚시 못 한다 이렇게 고시하면 행위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 350개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거의 대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개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거는 개발 계획에 의한 행위 제한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공법상 이용 제한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구로 행위 제한을 하는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억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공법상 용도 제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든지 철도 보호 지구 이런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니언에 보면 공법상 이용 제한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법령을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 구역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찍혀 있으면 그 수변 구역에서 뭘 하는지 못 하는지는 그 해당 법령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 125페이지 맨 밑에 줄 디귿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소유자 진정성 기본적 사항 확인에는 관계없는 서면이다. 즉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소유자가 누군지 안 나오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는 신청인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을. 자, 그다음에 126페이지 거기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7페이지 양가로 8번에 그 박스 안에 대표적인 거래 규제 관련 법령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거래 규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금인을 받아야만 등기가 가능하니까 이 금인제도도 일종의 거래 규제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판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경매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의 경우에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지 않고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만 못합니다. 공매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아도 계속 공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 못합니다. 그래서 거래 규제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도 거래 규제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군문자야 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를 안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래 규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통사찰보존법 이런 것들은 한 번밖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사찰 뭐 해인사 불국사 이런 것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 즉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교재산법은 향교재산 환교재산이라고 하면 공자사당 이런 것이죠. 이런 향교재산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재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농지법인데요. 농지법은 공법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밭갈자만 밭을 소유한다 이 뜻인데 그 말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농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죠. 임야 같은 거는 아무나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옛날에는 임야 매매 증명제도 있었죠. 뭐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임야 매매 증명서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임야는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지만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농사 짓겠다고 그렇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은 이제 농지 처분 업무 기간 1년간 줍니다. 그래도 1년 안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합니다. 최초 처분 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취득가격의 20%, 100분의 20을 매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시험에 오늘도 이게 묵시적 갱신을 비교해서 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를 공부를 할 때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걸 다른 과목도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다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지금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법이 나오는 게 다섯 개 법이 있는데 건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법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다섯 개 법률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는 보면 건축법 공법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벌칙 중에서 이행강제금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개실무상 알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불법으로 옥탑방을 설치하고 있으면 그거 불법 정축했으면 원상복구시킬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원상복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옥탑방? 거의 불가능하죠.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옥탑방 올렸다면 새로 그것만 철거하는 게 거의 불가능입니다. 현실은. 그러면 이런 옥탑방 불법으로 예를 들면 정축했다든가 이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축물을 중개할 때 이게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현업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거하고 부과 안 되는 거하고 이행강제금 돈 내는 것도 수익률 할 때 그거 비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건물이 더 높을까요? 부과 안 되는 게 더 높을까요? 네, 부과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대수선을 많이 했어요. 즉 방을 건축물 대장에는 한 층에 뭐 방이 세 개로 돼 있는데 칸막이를 한 두 개 더 설치해가지고 방을 다섯 개 만들었어요.
저도 중계를 해보니까 제 친구의 친구 소개로 교감 선생, 교감이 왔는데 이게 다가구 사겠다고 불법, 너무 확인 설명을 잘해도 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자마자 불법 건축물이다 이부터 이야기했더니만 아예 듣지도 않고 그냥 나는 공직에 있어서 불법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다고 가버리더라고요. 그 설명 조금 들어보라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 불법 그냥 그 일반 국민들은 불법이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이게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노무현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그 양산집도 그 불법이라고 옛날 대선할 때 나왔었어요.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약간 그 색깔이가 이 건축선을 넘어갔대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 이행강제금 부과낸다고 감옥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어놓은 걸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그걸 원상복구 시키려면 건물 다 다시 새로 지어야 되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 건물을 새로 짓지 않는 한 이게.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방이 저는 이렇게 반지하까지 해가지고 4층이었는데 원래는 건축물 내장에는 방이 3개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중간에 대수선 칸막이를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대수선이죠. 대수선 공법에 대수선이 뭐 내기 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30제곱미터 기보지 기둥보 지붕틀 3개 이상 해체 수선 변경 방화벽 주계단 피난계단 미간지구 내 외부 형태 변경 뭐 이런 게 이거에다가 또 다가구 세대간 경계벽 해체 수선 변경하는 거 이런 게 대수선이죠. 그래서 불법 대수선하는 것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데 수익률이 엄청 높아. 이게 월세가 하나가 방 한 개가 4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40만 원이면 원래 3개씩이면 방이 12개밖에 안 되는데 대수선을 하니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방이 20개 되는데 보통 20개는 안 되고 이게 현업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보통 꼭대기층은 주인세대라고 불러요. 현업에서는 주인세대 뭐 법에 주인세대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주인이 관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꼭대기층은 그냥 한 집만 살도록 돼 있어요. 그 제가 알고 있는 집은 한 집 살고 여기 방 한 칸만 이제 세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쨌든 방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행강제금은 1년에 100만 원 냈거든요. 이 건물이 이행강제금 1년에 100만 원 냈는데 방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 두 개씩 늘어나서 8개 늘어났으니까 얼마에 8개에 40만 원씩이면 4832 한 달에 월세가 320만 원 더 들어오고요.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3600만 원이 넘죠. 3600만 원 넘게 월세 더 들어온다고요. 불법이면. 근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100만 원 내더라고요. 2회 범위 내에서 부가징수할 수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을 건축법에서. 2회 범위 내에서인데 지자체장들이 이 전부 다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그 오피니언리더 535라고 오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 건축주 모임이 있어요. 그 지자체장들이 오히려 야유회 가고 하면 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다 건물주들이니까. 근데 시장 다시 당선되고 싶냐 이렇게 하니까 두 번 부가 못하고 한 번밖에 못하더라고요. 당선되고 싶냐 되기 싫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원래 돈 많은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영향력을 행사 많이 한다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게 훨씬 수익률 높아요.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그 일반인들은 감옥 잘못하면 불법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거 사면 감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지어놓은 건데 뭐 그걸 샀다고 감옥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주요 건축법을 위반하면 100분 50 범위 내에서 100분 50 범위 내에서 또 구체적으로죠.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져 있죠.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 50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가징수할 수 있고 농지법에서는 20% 1년에 1회입니다.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20%씩 계속 부과징수할 수 있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역시 10% 100분의 10 10%를 1년에 한 번씩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동안 부과를 하죠.
허가받은 목적도로 의무기관이 뭐 농업, 임업, 축산업, 주거용,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이고요. 현상보존 5년, 사업용 토지 4년이죠. 그 의무기간 동안 부과를 합니다. 10% 범위 내에서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보면 1차 이행강제금 10%입니다. 과징금을 명의신탁자라든지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허위담보목록을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여기에 해당되면 과징금을 3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고요. 다시 과징금 부과받고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아마 공법시험에 이거 1번 2번 한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행강제금 제도 우리 공중개사법에서는 이게 3번이 나올 확률이 높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에서 이 부동산 뭐 민법에서는 이게 벌칙은 잘 안 나오죠. 이건 중개실무에 나올 수 있어요.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2년 지나도록 과징금 부과받고 2년 지나도록 실명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하고 끝이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기간, 면적, 장소가 있습니다. 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기간이 30년이고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죠. 합하면 총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을 해야 돼요. 계속 매장해 놓으면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설치 면적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가족 �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런 거 위반한 경우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녹지지역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그 다음에 요존국 유림, 그 다음에 최종림, 보안림, 사방지,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도로 하천으로부터 개인 묘지, 가족 묘지는 200m, 종중 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개인 묘지, 가족 묘지는 300m, 종중, 문중 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거리 제한, 장소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묘들 전부 다 이거 위반했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것은 옛날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은 뭐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는 묘는 위반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 다섯 개를 비교하라고요. 오늘 묵시적 이 갱신, 법정 갱신 비교하는 것처럼 계속 비교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에 보니까 127페이지 동그라미 기억 통작거리라는 건 출퇴근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거리가 폐지됐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30km 안에 있어야 되죠. 통작거리.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해서 그 갱신 거절 또는 임대차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소위 묵시적 갱신입니다. 오늘 그래서 묵시적 갱신 자료 받으셨죠? 다섯 개 묵시적 갱신. 자, 맨 먼저 그 전세권 민법입니다만은 전세권은 최장기 존속기간은 10년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 건물에 대한 전세권 최단기 존속기간은 1년이죠. 토지는 토지에 대한 전세권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없죠. 민법에서 토지에 대한 최단기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갱신되더라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보면 전세권도 제가 증감 청구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증감 청구도 전세권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20분의 1. 주택임대차도 20분의 1. 상가임대차 100분의 5. 그러나 지상권과 민법임대차는 증액청구 상한선이 없죠. 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6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증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증액청구 상한선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둘 다 전세권 소멸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죠? 전세권은 전세권자든 전세권 설정자든 모두 소멸 통고하면 6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전세권 맨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임대인은 또 2년 보장해줘야 되고 상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민법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은. 그런데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모두 소멸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민법 그 주택 상가 다 적어놨고 농지는 맨 마지막에 오늘 금방 했습니다. 농지는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해야 돼. 3개월 전까지. 왜냐하면 농사 짓는 데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되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즉 1개월 전까지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1개월 전까지만 늦어도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되는데 1개월 만에 그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1개월 전까지만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주인이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그 요거 꼭 프린트에 비교해서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해야 되지 다음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 또 못 합니다. 그래서 증감 청구도 이거 비교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도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행강제금은 또 이행강제금대로 비교를 하고 비교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공법에서도 가장 공법에서 가장 점수 받기 쉬운 게 주택법이고요. 주택법 농지법이 최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부할 분량이 얼마 안 되는데 농지법 두 문제 주택법이 일곱 문제 나오니까 자 128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맨 위에 판례 박스 공법에 판례가 나오면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 효력요건은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았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농지는 전답과수원이 농지입니다. 지목이. 그 다음에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실무상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된데 여기에다가 건물 무너지고 여기 3년 동안 배추 심어놨습니다. 이게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농지라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 몇 퍼센트 내야 돼요? 농지를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를 받아서 다른 용도 건물 지으려면, 다시 집 지으려면, 만약 농지라면 농지 보전 부담금이 개별 공시지가 30% 내야 되죠? 농지 보전 부담금, 이걸 법조문이 몰라도 농지법에서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농지법에서 그 화면, 그 PC 버전은 화면 검색이 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키워드 검색이 있어요. 왼쪽 맨 밑에 돋보기처럼. 거기에다가 부담금, 농지법 안에서 또는 농지 보전 부담금 이런 게 쳐보면은 몇 존지 다 나온다고요. 그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조문을 몰라도. 그래서 이 실무상은 중요해요. 그 농지이다 아니다 이게 배추심 지목이 된대 집터라고요. 보통 집 시골에 집 사람들 안 살면 거기다 배추 심어놓고 뭐 이렇게 하지 무 심어놓고 하잖아요.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라고요. 전답 가수는 무조건 농지고, 전답 가수는 아니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사 짓는 땅이면 농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할 때 그 농지법 제2조 농지의 용어 정의를 적어놓는 게 좋고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그 다음에 이게 농지 보존부담금 30% 내야 됩니다. 적발되면. 그래서 빨리 배추 뽑아내고 안 심었다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옆집에서 사진 다 찍어가지고 배추 심어놓은 거 계속 사진 찍어놔가지고 민원 제기했으면 부담할 수도 있다고요. 농지 보존부담금이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30%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거 농지입니다.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농사 짓는 땅은 전답 가수는 무조건 농지고요.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이게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면 그 양도소득세 100% 감경되잖아요. 그 100% 감경 받으려면 그것도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되더라고요. 법에는 없지만. 왜냐면 30km 넘는데 뭐 부산에 있는 논 계속 농사 지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공무원인데 제촌 작용했다고 했는데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국세 그 조세 심판원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무원이면 맨날 출퇴근해 가지고 그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되는데 퇴근하고 주말에 농사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주말에 지은 거 가지고는 이걸 그걸 농사 지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 그리고 농지 직불금도 다른 사람이 받아 먹었더라. 그래서 인정 안 해주는 사례도 있어요. 실제 공무원 하면서 직접 농사 짓기 쉽지 않았겠죠. 그냥 세금 안 내려고 지었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공법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공부할 분량이 적은데 두 문제 나오니까 또 중개실무에도 한 문제 잘 나와요. 농지법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농사지을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다 안 받는다? 녹지지역은 받아야 안 받아요? 녹지지역은 녹지지역도 원칙은 안 받아요. 예외적으로 받아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경우만 받아요. 원칙은 안 받습니다. 녹지지역도. 그 다음에 농업인은 물론 신규 농업종사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최소한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일반 농지는. 고소득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등이라 하더라도 330제곱미터, 쉽게 말하면 100평 이상은 돼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적이 너무 좁으면 그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 없는데 취득한다는 것은 경자 유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죠. 미음에 보니까 매매나 증여, 경매, 공매, 화해조서도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검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성 식물을 재배 또는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90일 이상인데 그 공무원 하면서 일요일만 계속 농사 지어도 90일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농업인으로 인정 못 받아가지고 세금 면제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보니까 농지에서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단연성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농업인이고요. 띠것에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리얼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을 밑줄 지나는데 옛날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공법에는 시험 출제된 적이 있고요. 중개실무에는 용어쟁이가 나온 적은 없는데 용어쟁이가 왜 중요하냐면 농업인은 농가주택,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즉 경지정리된 논 한가운데도 집 지을 수 있어요. 농업인인 경우는. 그래서 농업인들은 또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비닐하우스 이런 거 설치하면 국가에서 50% 이상 다 지원해줘요. 비용을 농업인만. 그래서 농업인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그래서 기농하거나 기촌. 기촌은 뭐예요? 그냥 촌에서 사는 게 기촌이고 기농은 주업이 농업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게 기농이에요. 기농이 더 힘들죠. 기촌보다. 그 기농하려면 바로 처음부터 다 가면 안 되고 선발대가 먼저 가야 돼요. 남편이 가서 1년 동안 농산물 120만 원 연간 이상 팔아가 도라직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영수증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 같이 가는 게 좋겠죠. 그럼 집 논에도 밭에도 막 지을 수 있다고요. 농업인인 경우는. 그럼 안 그러면 처음부터 부부 전부 다 옮겼다가 왕따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50% 넘어요. 시골 가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니까 맨날 뭐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왕따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자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즉, 경자 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사 안 지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예외 엄청나게 많은데 다 암기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국가 지자체는 투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가 지자체는 세금도 안 내고요. 농지 취득자의 증명도 안 받고요.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안 했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근데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미국 같은 데는 국가 지자체도 다 지방세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도 안 냅니다. 국가 지자체는. 상속. 예, 저도 상속 받아봤어요. 이게 농사 안 지으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 적용되잖아요. 비농업인이 상속받으면 만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죠. 농사 안 지어도. 그래서 농지 취득자의 증명이 필요 없고요.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취득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박스 밑에 129페이지 기억에 보니까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주말 체험용 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다만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은 안 해도 되죠.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용 농을 하기 위한 경우 시험에 과거에 출제됐어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서 취득했으면 주말 체험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주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취득한 농지를 주말 체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중개실무에 X입니다. 즉시가 아니고 처분 의무기간 1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처분 명령을 받고 아무리 팔라 해도 안 팔린다 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하죠. 시구 읍면장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은의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안 받는데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용 신고를 하거나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라는 것은 같은 동격이니까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경우만 협의를 할 수 있겠죠. 협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아도 되고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고 그 밑에 동그라미 6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보니까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4일 이내인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시구읍 면장입니다. 군수는 X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아닙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농지관리위원 확인 2명 받아야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는 폐지됐습니다. 옛날에 그 마을 주민들 그 유지들 2명 농지관리위원 2명 확인 받아야 돼요. 농지취득자격증 받으려면. 그래서 만약에 도시 있다가 시골 가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논밭 취득하려면 그 동네 유지들 농지관리위원 2명 확인 받으러 가고 이러려면 엄청나게 피곤했죠. 덧세부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삭제됐습니다. 농지관리위원 2명 확인받는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동그라미 7번 농지 소유상한제입니다. 옛날에는 소유상한제가 있었습니다. 5만 제곱미터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소유상한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직도 소유상한이 있는데 동그라미 A번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만 제곱미터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 세대원 전부가 합산한 면적이 전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전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실무에 출제됐다고요.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추가로 500제곱미터를 더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 합산하니까 안 된다고요. 합산하면 천제곱미터죠? 천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이하가 아니고 미만. 세대원 전부 합산합니다. 세대원이 아니면 따로따로 주말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남편은 저 세종시에 가서 직장 다니고 있고 부인은 대전에 있고 하면 따로따로 주말 체험해야 돼요. 원래 주민등록법상은 30일 이상 생활의 본거지를 삼을 때는 주소를 옮기게 돼 있어요. 원래 세종시에서 직장 다니면 세종시로 옮겨야 돼. 거기 맨날 있으면 원칙적으로 출퇴근하기 힘든 곳이라면. 자, 그 다음에 경자유진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즉 농사 안 지어도 되는 경우입니다. 국가, 지자체, 학교, 실습용 농지, 상속, 8년 이상 재촌작용하다 이농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6번에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완료한 경우 경자유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사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암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느낌으로 국가 지자체는 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9번에 보면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지금 우리 확인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게 9가지 암기 프린트 6번에 있나요?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용도획 공법상 이용제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아홉 가지. 자,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개만 부담을 합니다. 세 가지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면 됩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나머지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미공시 중요시설 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 이건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 안 된 임차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원수, 정원석 이런 것들 이를테면. 자, 130페이지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 여기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서식 비교하는 거에서. 어렵습니다. 서식이. 자, 확인 설명서 서식이 네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서식이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서 서식.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세 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확인 설명서가 가장 중요하다. 서식이 네 가지 서식이 있다. 첫 번째, 공통적으로 이 네 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를 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우리 131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박스 밑에 대권 금세 실수 적어놨죠. 그게 뭐냐면 130페이지 대가 뭡니까?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대권 금세 실수, 7번 거래 예정금액, 세, 8번 취득 관련 조세, 실, 9번 실제 권리관계, 수가 13번 중개보수 산출내역이죠. 이 네 가지, 여섯 가지는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1번 대상 물건의 표시인데요. 대상 물건의 표시에 보면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이 있는데 이게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건축물 내장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작년 6월에 포항 경주 지진 때문에 이게 추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장의 내진 능력,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기재하게 돼 있고 그걸 보고 여기다 적어주면 됩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권리관계도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중에서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조건, 입지조건이 있는데 입지조건은 1, 2, 3에만 해당되고 4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지조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입니다. 1의 서식에는 시험에 공원이 출제됐어요. 공원은 공원도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지만 공원을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 아니죠?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를 한다고요. 네 가지 서식 중에서 도대주 교판. 131페이지 그 표 밑에 창고 표시 1번에는 도대차 교판이라고 되어 있죠. 차하고 교하고 같아요. 주하고 같아요. 차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데 앞에는 도대주 교판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도대차 교판이라고 했는데 차를 뭐 주로 고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1의 서식,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만 해당되고요. 토지나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뭐 관리사무소 없잖아요. 나대지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은.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은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취득시 관련조세도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실제권리관계 공통적 기재사항.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보면 소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1의 서식에 기재를 하는데 단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한다. 아파트를 뺀 주택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비주거용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대신에 소화전 비상배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요. 이게 다 세부사항이죠. 지금 131페이지는 세부확인사항입니다. 130페이지는 기본확인사항이고요.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확인사항. 131페이지 세부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주거용은 벽면 및 도배 상태를 다 체크하는데 비주거용은 벽면만 체크하고 도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게 이런 게 비주거용이잖아요. 비주거용은 보통 도배가 안 돼 있고 그냥 페인트 칠돼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도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비주거용은 주거용은 벽면 및 도배 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해당됩니다. 환경조건이 1소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1조 소음 진동. 1조 소음 진동 이 환경조건은 주거용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은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개업공인계사와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및 날인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확인설명을 듣고 확인설명서를 수령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듣고 보증관계 증서를 수령했다는 취지로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개업공인계사와 소속공인계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2페이지부터 할 텐데 오늘 내드린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거 위주로 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출제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지금 풀어보시고요. 쉬었다가 132페이지 중개활동부터 하겠습니다.